네, 안녕하세요. 인생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도봉천인가요? 도봉천. 전국 길이나 들판에 가시면요,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꼭 왕고들빼기 같기도 합니다, 그죠? 왕고들빼기도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고들빼기도.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뒤를 보시면은 가시가 있어요. 가시들이 있죠, 촘촘히. 이거 봐라, 가시상추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많이 헷갈립니다. 왕 고들빼기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뒤를 보시면은 가시들이 있어요. 이거 봐라, 가시상추입니다. 따면요, 신즙이죠.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생태 결란종으로 종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효능이 상당히 좋죠. 효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타민 A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건강에. 가시가 있는데도요, 손톱으로 쭉 미시면 떨어져요. 손톱으로 쭉 밀면은 떨어집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요. 그 상추 있잖아요, 상추. 보다 한 세 배 정도 좀, 약간 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야위에 올라가서, 상추 없을 때는요, 요거, 채취해서 삼겹살 드실 때 같이 싸서 드시면 됩니다. 요거 데쳐서, 나물로 해도 가능합니다. 상추랑 같이 싸서 드셔도 돼요. 눈을 상당히 맑게 해주고요. 또 사포닌 성분이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피로회복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시상추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들이 많이 있죠, 촘촘히. 얼핏 보면은 왕고들빼기랑 비슷합니다. 같은 과예요, 어떻게 보면. 왕고들빼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흰집이 나오고요. 상당히 씁니다. 쓴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간에도 좋아요, 간. 간염, 간경화 이런 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게 드디어 나온 거니까 뭐 먹어보고 있습니다. 가시상추. 이거 못 찾으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양지바가 그런 거 이렇게 가시면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야, 이것도 가시상추입니다. 가시가 있어요, 그죠? 가시상추. 상당히 많은데요. 못 찾아서 그래. 어이, 뭐, 가시상추 풍년이네, 풍년. 이것도 가시상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우이척길인가, 이게. 도봉천이죠, 도봉천. 잠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가시상추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입니다.